내가 하나라도 내가 가서
우리는 이 검찰을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자기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어 가는데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수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처장을 통해서 국회와 사법부와 모든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수백 명이 6천명을 불과 6천명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무시무시한 공포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수처를 통해서 공포국가로 전락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킨 자유민주주의를 이대로 추락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 정권입니다. 맞죠? 거짓말 정권. 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검찰 개혁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을 권력의 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떻겠습니까? 불과 2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창올림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악수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비핵화가 되겠구나라고 순진한 국민들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의 핵은 고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시간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직장에, 그리고 사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지금 직장인들이 밤에 대리운전을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대리운전을 밤에 나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런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면 우리의 입을 닫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해서 당신들이 이제는 입을 닫혀라, 왜냐하면 이것이 대세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입을 닫게 하고 비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힘을 상실시키고 더 이상 우리 위에,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 국민들은 이렇게 모두가 통합이 되었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나라의 변화를 외치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냥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통합은 그냥 됩니까? 혁신이 되어야, 변화가 되어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은 자, 혁신의 대상, 통합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그 시대는 권위주의 시대였고 저는 젊은 자유주의자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저는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에 그 오목한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 젊은 혁신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이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기 계신